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네, 플랜츠 대 좀비 2 제품에 대해서 미니 피규어가 YG에서 나왔는데요. 네, 총 8개 세트가 나왔습니다. 8개 세트가 나왔는데 오늘 마지막 그 버전입니다. 처음에 구입했을 때 이거 하나만 열어보고 나서 별로다, 역시나 YG 거구나 했는데 좀비를 한번 개봉을 해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. 좀비 같은 경우엔 캐릭터가 아주 꽤 멋지게 잘 나왔는데 물론 이제 품질은 좀 떨어지고요. 떨어지는데 좀비 4개, 식물 4개 들어있고요. 좀비들이 다 괜찮은데 식물들은 좀 별로더라고요. 생긴 것도 그렇고 이따 다 보여드릴 건데 요건 그중에 뭐 너츠 워리어, 뭐 견과류 워리어라고 할 수도 있고, 너츠라는 게 이제 뭐 미친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미친 전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. 근데 아무래도 얼굴을 보니까 뭐 견과류 그런 쪽인 것 같죠. 얘가 별이 이게 다섯 개네요. 가서 봐. 다섯 개인 놈은 요 놈 한 놈인데. 뭐 하여튼 애매하네. 뭐라고 이런 거 찾아봐도 너츠워리 해가지고 딴 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을지. 마지막 제품인데 마지막에 좀비를 열었어야 되는데 이런 카드가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. 카드 두 장 들어있고요. 이렇게 막 반짝반짝 거리는데 저 한문으로만 써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. 이런 식의 캐릭터가 들어있고요. 자, 그럼 어떤 품질을 갖고 있을지 열어볼까요? 근데 생긴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것 같은. 좀비 같은 경우에는 히어로 팩토리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고, 닌자고에 나온 해골들 피규어랑 같은 방식인데요. 이거 식물 같은 경우에는 크레오 방식으로 나왔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다리 움직여 주시고요, 앞뒤로 움직여 주시고 돼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이제 팝큐비라고 그 게임 만드는 회사, 그 로고도 새겨져 있네요. 새겨져 있고, 이거 팔 무진장 뻑뻑해서 안 깨지더라고요. 이렇게 크레오 방식으로 돼 있는 방식이고요. 이거는 옛날 닌자고 그거보다 더 안 깨지는 것 같기도 하고,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, 디자인은 좀 좋아진 것 같은데, 조립되는 거 보면 기본이죠. 기본은 아직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머리를 이렇게 통째로 껴주시면 됩니다. 좀 맹하게 생겼죠. 견과류면 좀 약간 다른 색으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프린팅이 좀 마음에 안 들고요. 이런 발판이 하나 있고요. 발판 위에다가 발판 하나 다 껴주시고요. 그 다음에 투명 블록이 여기 뭐 무기 거치대인가 봅니다. 이거 껴주시고, 이거 다 껴주시고, 그 다음에 이거 무기 뭐야? 이렇게 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무기인가 본데 이렇게 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. 주셔서 하나도 뭐 전사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느낌. 워리어 같지가 않습니다. 이런 느낌인데, 그 중에 까본 제품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피규어가 마지막에 나왔네요. 좀 부실한 느낌인 것 같은데 별로 이쁘지도 않고요. 물론 뭐 좋아 보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시리즈 중에서 가장 생긴 게 떨어지고 구성품도 별로인 것 같습니다.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고요. 자, 하나씩 다시 보여드릴까요? 저것도 무슨 저 워리어인데 저거는 요거랑 같이 들어있습니다. 옥수수가 앞에 발사가 되는 제품이고요. 저거는 그냥 일반 좀비인데 뭐 뇌수 좀비인가?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호박이 들어있는데 요런 저 완두콩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완두콩을 저 위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발사가 됩니다. 뒤에 눌러주시면요. 요것도 추천하고요. 그 다음에 저거는 이집트 태양의 신 라를 따라한 좀비인데 꽤 아주 모자도 멋지고 들고 있는 태양도 꽤 괜찮죠? 헬멧도 멋지고요. 요거는 우비를 입은 좀비라고 합니다. 품질이 부실해서 좀 짜증이 났는데 저도 괜찮은 편이고요. 요거는 피슈터 해가지고 그 연발총 쏘네. 입이 딱 돼 있는데 네이비 피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돼 있고, 그 다음에 얼굴은 좀 특이한데 뭐 별거 가진 건 없고요. 저거는 미이라 좀비라고 합니다. 모자가 아주 인상적이죠. 괜찮은 것 같은데 저것도 추천합니다. 그리고 요거는 아이스피 슈터. 그래가지고 뭐니 입에서 얼음 쏘는 거 그놈인 것 같고요. 저게 전부 다입니다. 그리고 저놈도 지금 막 깐 건데 하여튼 뭐 얼굴 앞에 얘는 그나마 좀 길고 독특하긴 한데 얘는 뭐 아무것도 없고 얘는 좀 모자는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보셨듯이 식물들은 좀 별로고요. 좀비들이 꽤 멋지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. YG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문방구 문구점 전화 옆에도 종종 보이는데 요즘 어떻게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.
혹시 뭐 문방구 문구점 천연점에서 구입을 하신다면 가급적이면 그 좀비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거 들어있는 것도 꽤 괜찮으니까 참고해 보시고. 부품은 좀 부실합니다. 막 조립하다가 막 부러지고 막 그런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재밌게 구입하셔서 잘 조립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